제가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는 이렇게 생긴 18와트짜리 휴대용 USB 충전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퀴즈 출연했을 때도 잠깐 선보였는데요. 보시다시피 USB-A와 USB-C 포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플러그를 내린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댑터를 끼워가지고서는 이제 전원에 꽂아가지고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M2 칩이 들어있는 맥북 프로를 사면서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67와트짜리 어댑터가 상당히 크고 무겁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작고 가벼운 것으로 대체해서 들고 다닐 수 없을까? 제품을 찾아보다가 해외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요. 한번 열어보면은 65와트짜리 휴대용 USB 충전기입니다. 제가 원래 쓰고 있었던 18와트짜리 충전기하고 크기가 상당히 비슷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가 내려가는 것도 거의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USB-C 포트하고 A 포트가 달려 있는 것까지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보시면 두께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런 충전기의 특징은 제가 들고 다니는 신용카드 FE에서 좀 작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바로 뒤에 숨죠.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돌려봐도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휴대성이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맥북 프로에 들어가 있는 67와트짜리 어댑터랑 비교를 하더라도 보시면은 크기가 상당히 작고 두께도 상당히 얇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휴대성에는 상당히 유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자적으로도 한번 무게를 재어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보면 올려나오면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67와트 어댑터는 214g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휴대용 65와트짜리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79g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볍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무거운 충전기 대신에 가벼운 걸 들고 다니면 아무래도 휴대성이 좀더 나아지겠죠. 문제는 여기 써 있는 65와트 충전 능력이 과연 맥북 프로에 적합한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잠깐 이걸 잠깐 치우고서는 맥북 프로에서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산 맥북 프로를 가지고서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애플에서 제공한 67와트 어댑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원에다 꽂고, 그리고 얼마나 전류를 소비를 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은 도복 쪽으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자마자 20V에 1.7A 정도 소비하면서 35W 소비를 하는 걸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은 잠깐 좀 움직이면서 뭔가 해본다고 치면은, 예,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소비 전력이 좀팍 튀는 걸볼 수가 있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치면은, 예, 뭔가 소비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최고 출력이 내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작업을 시켜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동영상을 이게 몇 가지 좀 인코딩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단 꽂아놓고 내려보면은 이렇게 뭔가 나왔네요. 그럼 제가 인코딩을 준비를 할 영상들이 좀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핸드브레이크 인코딩 소프트웨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해서 한번 이 파일을 넣고 인코딩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인코딩이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소비 전력이 약한 62와트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와트 정도에 3A 정도 해가지고서는 이 충전기가 내보낼 수 있는 거의 최대 출력을 그대로 이제 뽑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플에서 제공을 하는 충전기 어댑터가 맥북 프로에다가 이만큼의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산이 어댑터도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성능을 낼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잠시 멈추고 바꿔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내리고 제시코를 끼운 다음에 돌려서 좀잘 보이게 하고, 보면은 그것도 비슷하게 일단 전력이 소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19.7V에 현재 뭐 1.3A 이렇게 좀 소비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여기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얼마나 전력을 공급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재개. 자, 그럼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은 얘도 대충 20볼트 가까이 나오고 전류도 4만페어 이상 남아서 실제 소비 전력이 약한 60와트 정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충전기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이 덩치 큰 애플의 공식 어댑터만큼에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보낼 수 있는 전력 수준에 있어서는 애플 충전기를 대체를 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지만은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열이 나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열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는 휴대용 열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퀴즈에서 한번 선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나 지금 열이 나고 있는지를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60W 정도의 출력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맥북 프로의 전원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코딩 작업으로 CPU가 100%로 일하고 있는데도 5분에 3%씩 충전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충전 시작 후 19분째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20분 이후부터는 48W 수준으로만 충전이 되었고 보충되는 잔량도 5분의 2%로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봅시다. 예, 처음 연결했을 상태에서는 온도가 주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봐도 30도가 차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화면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노트북은 대충 키보드 중간쯤에 온도가 한 38도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중간중간에 어댑터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한 지 5분만 지났는데 충전기 온도가 노트북 본체보다 뜨거워지는 것이 눈에 띕니다. 10분쯤 50도에 육박하고도 출력이 높게 유지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19분쯤에 충전기가 58도에 다다르면서 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열 방지 기능이 작동한 듯 한데 이 덕분에 출력은 제한이 걸리지만 온도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오히려 약간씩 떨어지면서 40분 정도 지났을 땐 56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얘는 온도가 6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렇게 충전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67W 충전기는 방금 꽂았던 초소형 충전기보다 약간 높은 64W 정도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노트북이 여전히 열심히 동영상을 인코딩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잔량은 앞서와 같이 5분의 3% 정도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죠. 한 가지 차이라면 20분이 지났는데도 충전 속도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 증가 속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이 상황을 다시 봅시다. 처음에는 초소형 충전기와 마찬가지로 충전기 본체의 온도가 주변과 비슷했지만 발열로 인한 온도 상승이 훨씬 완만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20분가량 시간이 지났는데도 처음보다 10도밖에 오르지 않아서 충전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30분 이후에는 38도 정도에서 온도가 안정화된 것이 보입니다. 이후 계속 충전을 해도 충전 속도나 온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충전기의 관찰 결과를 비교해 보죠. 초소형 충전기는 63W까지 출력이 나오다가 중간에 48W로 제한되었고, 애플 충전기는 꾸준히 64W를 낼수 있었습니다. 초소형 충전기의 경우 온도가 58도에 도달했을 때 과열 방지 기능이 작동한 반면에 애플 충전기는 발열이 심하지 않아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 20분까지는 두 충전기의 배터리 보충량이 비슷했지만 이후에는 점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비교를 해본 결과 이 소형 65W 충전기의 경우에는 60W 이상이 나오는 것이 맞지만 최대 출력으로 계속 작동을 할 경우에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57도 정도가 된 이후에는 스스로 출력을 낮춰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이 한 48W 정도로 제한되는 걸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맥북 프로를 최대 부하를 걸어가지고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애플에서 직접 제공을 한 67W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보시듯이 크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선 안정적으로 60W 이상의
출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이 필요하다면 이 어댑터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많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여전히 애플에서 제공한 어댑터를 그대로 쓰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